우리 지역의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긴 장마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덥다는 대서가 이제 드디어 됐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네, 지금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것이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사진입니다. 예, 예, 예. 네. 안면도라 하면은 뭐 편안하게 잠자는 섬. 그런데 이 안면도가 외진에게 처음 크게 알려진 것이 예. 바로 국제 꽃 박람회예요. 그렇죠. 2002년도에 예. 열렸고 예. 2009년도에 열렸었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72만 명이 방문했고 2009년도에는 무려 200만 명. 네. 당시 안면도 인구가 만 명 정도였으니까 200만 명이면 200배. 예. 그런데 200배가 얼마나 많은 인원수냐면 예. 대전이 147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배면 예. 3억 명에 무려. 대전시에 그렇죠. 3억 명이 한 달 동안 방문했다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태안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 게 바로 꽃박람회죠. 네. 섬이 아주 복잡복잡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꽃박람회 관람객들을 실어 나르는 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여객선도 네, 아주 네.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안면도의 남쪽, 그 보령에서 안면도로 가려면 예. 육상교통은 얼마나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러가야 되니까. 그렇죠. 홍성, 서산 네. 들려서 가다 보면 한 2시간 동안 걸렸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 그 남쪽에서는 그 보령항에서 안면도로 여객선으로 사실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많은 분들이 꽃박람회 방문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용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객선 운행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섬 주변이 보이는 거죠. 뭐 그렇죠. 장고도도 보이고 예. 합시도, 효자도, 원산도. 그런데 하지만 이제 이런 낭만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예. 보령 해저 터널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원산 안면도기가 생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이를 불과 10분이면 이제 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네, 영목항도 네. 정말 뭐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어떤 건가요, 저게? 예, 그 조형물, 뭐 건물 예.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예. 영목항이 안면도 최남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것이 6월에 개관한 영목항 전망대입니다. 아, 네. 예. 이게 생긴 거 보면 뭐 근사하지만 뭐 성화처럼 이렇게 생기게 돼 있죠. 예. 네네. 그 전망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영목항은 남쪽에서 시작하는 태안 관광의 이제 예. 시작점이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롭게 개관한 영목항 전망대 그리고 이제 태안의 여름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태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꽃과 바다 태안, 태안 안면도에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개관한 건데 영목항에 있는 전망대예요. 그런데 해당화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는데 디자인은 보면 꼭 뭐 성화봉성 모양이죠?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어우 꽤 높네. 야. 이국적인 느낌이 파란색 지붕들은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고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서해 바다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삽시도, 장고도, 호도, 뭐 외연도까지 다 보인다고 하니까. 그 이 안면도 가장 남쪽이다 보니까 다 낮아요. 낮은데 경관에 대한 그리움, 욕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올린 거란 말이죠, 전망대를. 그래서 이 낮은 지대지만 높여서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전라도나 보령 쪽에서 이 태안을 위해 관문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관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쪽으로 오는 손님들이 여기 관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올라가서 이제 자연휴양림 꽃해수욕장 쭉 이렇게 하는 그 코스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바람길로 걸어서 또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전망대 바로 옆은 바다를 옆에 끼고 걷기 좋은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7코스 바람길, 야 이게 태안의 그 바람길이 7개 코스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7코스 해변길의 바람길. 그런데 진짜 바람길이랑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태안 제일 관문인 영목항을 지나 찾아간 곳은 푸르름이 가득한 안면도 수목원입니다. 안면송이 참 예뻐요, 그죠? 네, 너무 네. 쭉쭉 곱게 자라 있죠. 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조선시대에는 목재로서 1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로 궁궐을 짓거나 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궁궐을 지을 때도 특히나 기둥이나 대들보를 많이 사용했고요. 중요하죠, 배는 대들보. 네, 배는 예, 거북선을 만든 재료이기도 합니다. 잠시만. 이거 옷이 많이 본 모양인데, 이 꽃은? 네, 무슨 네. 모양 닮았는데. 예, 예, 뭐? 혹시 연상되는 네. 거 없으세요? 조선시대, 힌트, 조선시대 머리에 쓰던. 족두리요? 오,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족두리 모양 닮았죠. 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 꽃을 족두리 꽃이라고 불렀는데, 네. 진짜 이름은 풍접초. 바람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아, 풍접초. 네네. 바람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네.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잘 보신 거예요. 저기 여기는 아산원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안면도 수목원의 제일 예쁜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뻐요. 네, 한국 정원인데요. 담양에 있는 소세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아, 네네. 담양 소세원. 네, 한국의 네. 전통 정원이죠. 네, 그게 뭐냐면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가 그렇지 않으세요? 아, 진짜 좋네요. 서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의 풍부한 먹거리는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데요. 이맘때 안면도 수산시장엔 바다의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 가면 역시 또 먹거리죠. 와보니까 이게 태안에 있는 안면 수산시장인데 한 20여 개의 매장이 전부 수산물. 와, 곳곳마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근데 제가 오늘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름철 제 맛인 바로 이겁니다. 붕장어, 붕장어.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짜그리, 붕장어 네. 짜그리. 짜그리는 지금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되면서 네. 뼈도 빼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부드러우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드시고
이 칼집을 내서 송송해가지고 탕을 끓여 드셨어요. 옛날에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예. 뼈도 빼고 요리도 또 맛있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소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 기가 막혀요. 그럼 이게 태안 앞바다에서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안면도에서 특히 많이 잡혀요. 안면도에서? 네네. 또 안면도로 또 고향의 사랑 또 끝내 그렇죠. 자, 진짜 보니까 예. 탱글탱글한 육질이 막 탱글탱글하니. 그럼 이것은 소금구이용으로 예. 먹고. 아우, 침이 졸졸 흐르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왔는데 반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닷가라 그런지 딱 보시면 진짜 아,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반찬들 보세요. 꼴뚜기, 고동, 그리고는 간재미, 소라. 소금도 안 찍고, 간장도 안 찍고, 상추도 안 사고, 그냥 이거의 맛에 깊이 빠져들본다. 입안에서 짜라잔 그리고 바다 향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그냥 하나의 바다의 오케스트라. 숯불 넣어서 그런지 비린 맛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네, 없어, 없어. 응? 아, 쌈장도 있고. 그래서 서산 태안마늘 유명하죠. 여름에 제철인 수산물이 많지 않은데 공장은 네가 있어서 그래도 여름이에요. 허전하지 않네요. 아유. 자, 이게 또 이게 붕장어 내가 탕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또 짜거리는 또 안 먹어봤어요. 이게 짜글짜글짜글 해가지고 먹는 거. 아, 살짝 짱어라는 게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느끼한 맛을 그게 또 확 잡아주네. 언제 내가 느끼한 거 먹었나 막 그럴 정도로 매콤하면서도 아주머니가 좀 그러시더라고. 죽이는 재료 많이 왔어요. 심지어 깻잎도 안 들어갔어요. 어쩜 생선인데 생선탕이나 조림에는 깻잎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깻잎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파하고 양파만 들어가. 양파. 응? 역시 달근하면서 맛있어요. 서해안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볼거리도 뭐 많이 있고 또 자치단체마다 뭐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서해 갯벌을 중심으로 한 그 수많은 수산 먹거리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광양이라든가 목포, 여수, 뭐 전주, 광주 이런 데는 막 진짜 다 음식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 우리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서초 이런 데도 진짜 음식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네요. 굽이굽이 해안선 따라 푸르른 숲길 따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수를 놓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서해 바다의 풍요로움까지 여름이 뜨거울수록 찾고 싶은 곳은 태안입니다. 활동량이 좋은 태안 붕장어를 보니까 정말 쫄깃하고 맛이 아직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숲도 있고 또 바다도 있는 태안은 네. 뭐 여름 피서지로서는 뭐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천혜의 자연 환경, 예. 펄떡이는
해산물까지 예. 뭐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제 태안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태안군이 그 울산 광역시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아, 선정이 됐죠. 예. 앞으로 이제 태안에 가시면 뭐 반려동물 해수욕장, 네. 뭐 클래스, 예.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 올여름 아직 여름 휴가지를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태안으로 결정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말부터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머드축제 열리죠. 시작되니까 네. 뭐 태안, 보령, 뭐 정말 서해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얼굴들로 한국 축구가 유럽 B클럽 소속 트리오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9일 프랑스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알린 데 이어 19일에는 독일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의 B클럽 트리오가 완성된 건데요. 특히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받으며 한국 축구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잇따른 경사에 축구팬들도 들뜬 기분인데요. 공격의 손흥민, 중원의 이강인, 수비의 김민재 조합 실화냐? 역대급 황금 세대로 인정합니다. 유니폼 입은 사진 보는데도 믿기지가 않네요. 내년 아시안컵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구의 변방으로 취급되던 대한민국은 B클럽 트리오의 완성으로 유럽 무대에서 주가를 올리게 됐는데요.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길 바라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최저임금 의결까지 110일이 걸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인상률 2.5%에 대해선 근로자위원과 노동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시급 만 원을 넘기나 기대했는데 아쉽 조금이라도 오른 게 다행일까요?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네요. 내년 물가 오를 걸 생각하면 고민만 깊어집니다. 라는 댓글 살펴봤는데요.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폭우로 인해 청주의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났었는데요. 극한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구조한 의인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끌어올리느라 곳곳에 상처를 입은 증평군청 공무원 정영석 씨의 손이 화제가 됐는데요. 정영석 씨를 비롯해 3명을 구조한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는 힘이 없으니 놓아달라는 20대 여성의 손을 끝까지 잡고 구조해 많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순간 경적을 울리며 후속 차량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한 구민철 씨까지 이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까지 눈물이 절로 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인이 된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안 공직자는 어디에 있었냐는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정부의 재해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최근 전국이 물바다가 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는데요. 나라 안팎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수연 네,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처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극한 호우라는 말인데요. 극한 호우는 비의 양이 1시간에 50mm와 또 3시간 안에 90mm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재해라는 한계가 있지만 매번 이렇게 손 놓고 당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이번 수해에 대응한 정부의 재해 대책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 그리고 유가족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그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 그 상병 우리 그 최수근 상병이시죠. 네.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번 그 수해로 좀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농업 민들 그다음에 주택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께 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야당도 여당의 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이번 그 수해가 극한 호우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어떤 대비했던 시스템들을 이제는 다시 완전히 재점검해야 할 환경적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 청양지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서 대책 수립을 위해서 여야정 TF를 구성하자라는 걸 제안한 적이 있고 박 원내대표가 다음날 바로 여당에 제안했고 여당이 응답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네. 이제 여야 정은 빼고 여야 TF를 구성해서 여야가 딴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어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인재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 관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하는 국가와 공직자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 재난 지역의 새로운 기준은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그런 네. 어떤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뭐 정부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했겠지요. 예.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것이 많고 주먹구구식이다. 깊이 통절하게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산사태에서도 큰 참사가 생겼지요. 뭐 14명 정도가 네. 돌아가셨고 아직도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산사태 예상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 예컨대 오송 지하 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인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정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을 안 해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실종자를 수색하러 우리 군 장병들이 투입을 했는데 구명조끼 하나 제대로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사병들을 구호조치에 투입시켜서 그중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것은 정말 정부, 특히 해병대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말 네. 발생해서는 아니될 그러한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는 좀 재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비는 특히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죠. 바로 또 대전하고 인근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사고는 이제 강물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더 안타깝게 하고 또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경찰에서 그 해당되는 뭐 관계자들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이런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박수홍님, 도대체 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 일단 그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유입될 수밖에 네. 없는 그 구조가 생겼었죠. 그래서 그 제방을 임시적으로 허물고 네. 다른 공사를 했는데 이런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양의 물이 한 번에 유입되도록 네. 한 그런 어떤 예방의 어떤 부실, 이건 인재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로서 지휘를 해야 할 뭐 시장, 도지사들이 이런 참사가 발생한 지 5시간, 6시간 지나서 현장에 도착한다든가 라고 하는 내가 현장에 가서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인식. 설사 할 일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런 어떤 공직자의 자세가 이런 예방도 만들고 사후 대책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합적인 후진국형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차제에 좀 제대로 좀 점검 좀 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토부 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소위 견인 차량들을 좀 제지하는, 통제하는 네.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지금 온통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재를 넘어선 관제, 이런 인식의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도 네. 뭐 당을 떠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인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그곳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 차량이 움직이기 쉽게 미호천의 일부 구간, 일부 제방을 일시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호위에 대비한다고 급히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네. 그 임시 제방이 이번에 그 굉장히 그 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순식간에 네. 6만 톤이라는 정말 엄청난 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와서 참 참사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15일 오전 4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수해, 침수의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그러한 신고전화가 빗발쳤는데도 그 누구 하나 현장에 가서 지하차도 진출입로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정말로 아니란 인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재라는 부분은 여야가 뭐 네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에 이제 우리 박수홍님 지역구죠. 그 예.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 피해가 특히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장도 아마 둘러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는데 이 특별재난지역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지역도 있어요. 어떻게 보신가요? 뭐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좀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 올해 많은 개선책들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아주 미미한 상황에서 조금 개선된 것에 불과해서 걱정인데요.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 매일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 표현한다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식같이 길러온 농작물을 한순간에 다 잃었고요. 또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많은 또 다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욕 자체나 그런 것들 의지를 지원할 제도적인 것들이 지금 부족해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현장에 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달라. 그리고 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아, 이렇게 하겠다. 그게 어느 정부든 계속 반복된 패턴인데 사실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아, 정부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재난지역은 쉽게 얘기해서는 도로, 그다음에 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에 주로 치중이 되고요. 네. 나머지 농민들이 실제로 피해본 농작물이나 그다음에 가축 폐사 뭐 이런 또 주택 침수 이런 것들의 보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본 이념을
이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넣었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동안 포함되어 있지 않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국고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늦긴 했는데 그 수준이 아주 미미하고요. 특히 많은 피해를 보는 농작물이나 이 축사 가축 회사에 대해서는 이게 보험에 의존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면 그 농작물은 국고로 특별 재난이 지원으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걸 다 잃었는데 대파 때 그다음에 농약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체 용농비의 5%도 미치지 않아요. 아. 그리고 본인이 든 농업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다 합해봐야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매출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보니까 뭐 전파돼도 예.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금 우리 그 박수현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공포를 하면 아 이제 거기는 모든 게 다 국비로 지원이 되겠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규정을 봐도 뭐 건강보험료 경감이라든지 또 세입자 입주 보증금 지원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마 빌려주는 것으로 할 텐데 또 임대료 국비 지원 또 통신요금 경감 뭐 이런 아주 부차적인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 아주 실질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은 대단히 미진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고 모여서 지원해주면 이미 때는 지나가고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정산하자. 그래서 신속하게 농민들한테 빨리 지원해줘서 일상 회복에 확실하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해주자. 그런 쪽으로 아마 다시 한번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뭐 일치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요 주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물난리가 크게 난 공주와 세종 부여에는 이제 4대강보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정지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4대강 사업을 지천 지류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 또 심지어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 때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컴플렉스 때문에 아예 하천은 뭐 손도 대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건 우리 조 위원장님께 예. 먼저 여쭤볼게요. 이 4대강 사업 정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저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홍수 예방과 방제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박수현 수석님 저 지역구인 부여 세도면에 가보면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앞에 하천 부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비닐하우스가 침범해서 사실은 강폭은 이만큼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 전부 다 보상해주고 철거하고 거기에 전부 그 하천으로 해서 녹지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지나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것이 나중에 비가 와서 홍수가 들었을 때에는 사실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4대강 사업을 한 큰 강 위주로는 홍수가 지금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홍수가 문제됐던 것은 전부 다 지천 지류에서 문제가 돼 있다. 지천 지류도 빨리 준설 작업하고 또 재정비해서 홍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걸 뭐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대강과 관련해서는 좀 이 수해 복구에 지금 올인해야 되고 해야 될 이 시점에 그런 정치적 발언을 왜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나 그건 뭐 하셨으니까 평가를 한다면 김기현 대표님의 지류 하천으로 포스트 4대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민주당의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진석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났다는 건 그것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이 4대강이 본류에서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국토위를 하면서 이 4대강 특위 간사를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럼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류야채를 놨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좋다, 4대강 추진하라 하는데 4대강 본류보다는 그다음에 지류 하천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4대강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때문에 본류에서 홍수가 안 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4대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말씀이고요. 이번에 보존치 결정이 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뭐 이 정부가 철학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철학이 다르다고 그걸 뭐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고 나서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4대강의 지류 하천 이것을 정비해 나가자는 김기현 대표의 말씀에는 전 적극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뭐 그 부분은 그 4대강 사업은 사실은 큰 그 4대강이나 본류 준설 작업이나 정비도 해야 되겠고 또 지류나 지천도 해야 되지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늦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동시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아까 그 박수현 선생님께서 그 본류에 대해서는 뭐 홍수가 안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1987년도에 금강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부여군과 공주 시내가 거의 대부분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바닥도 좀 파고 직선화도 좀 시키고 해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강공사는 필요하다. 그걸 지금 10년, 20년 동안 안 한 상태에서 바닥이 높아지니까 하저가 높아지니까 자꾸 물이 넘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포스트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난 10일에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다음에 현지 시간 15일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내 수혜가 난 상황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이 이미 방문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지 않으면은 이 재건 사업의 기회를 놓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면 야당에서는 이 저기 러시아와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로 조국의 운명을 이 전쟁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긍정적 요소를 평가할 것이고요. 또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민주당처럼 그런 어떤 우려도 이제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국가 원수, 대통령의 존재,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익을 위해서 그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걱정 안 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걱정되시면서도 당신이 생각할 때 이런 더 국익이 있을 거라고 비난을 감수하고도 아마 저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비난하거나 뭐 잘못했다라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국민께서 판단하실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각국의 정상들은 어떻게 행동했나 보면 2022년 9월에 일본 총리는 일본의 태풍 대응으로 해서 유엔 총회 참석 출국 일정까지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해 9월에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에 허리케인이 오기 때문에 아베 총리 국장에 참석하려고 했던 그것도 불참으로 아주 바꿔버리죠. 그다음에 2023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했으나 자국에 홍수 피해가 좀 났어요. 그러자 급거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어디 됐냐 미국 동부에 290mm 폭우가 내렸는데 현지에서 비상 조치를 발령을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각국의 정상들은 시의적절한 이런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국익, 외교적 국익으로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출발한 시간이 7월 14일 날 밤 10시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오송 지하 차도 참사는 그 다음 날인 7월 15일 날 아침 9시경에 생겼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하도록 결정하고 출발한 그 시간대는 이미 한국에는 장마철이라 비가 오고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그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분명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귀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루 전에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왜 수해 참사가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를 귀국하지 않고 왜 우크라이나를 갔느냐 이런 비난은 시간을 감안해 놓고 보면은 그렇게 타당한 지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왜 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시하느냐 이런 비난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10대 강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6.25 때 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 않겠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적인 선택도 가끔은 필요하다. 그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간 것이고 또 그 전후 복국 비용만 천조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 가서 도와준 나라가 전후 복구 사업에 참석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는 남을 나라 도외시한 나라가 갑자기 전후 복구한다고 가면 뭐 공사나 제대로 수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거기에 가는 용단을 내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만 가지고 국정을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가 11일부터 전국적으로 그렇게 오게 돼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셔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국익을 위해서 가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사직생으로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비전투적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후 재건의 복구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딱 잘 가셨다고 평가를 하십시다. 근데 거기 가셔서 러시아와의 그 민감한 관계를 생각할 때 사직생으로 연대하겠다 같은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15년 만에 강력한 폭우를 경험했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내년 여름 또 당장의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외양간은 지금 고쳐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